전 재산을 털어서 차를 샀죠. 전 재산이었으니까 다 털어서. 그렇죠. 그럼 그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겠네요. 다시 삶을 시작해야 되는. 네.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coming soon. Never mind, she declined to the first day. It was only on my birthday. Never mind all the lines on the highway. 안녕하십니까, 제폴입니다. 오늘은 또 GV80을 또 리뷰하러 나왔습니다. 울고 먹을 대로 울고 먹자. 더 이상 먹을 데가 없을 때까지. 오늘은 얘랑 누구랑 붙나요? 그것부터 얘 한 대만 할 건데. 아니, 나 이미 썸네일에서 알아버리는구나. 원래 아, 이 차를 사기 전에 가장 고민을 했던 GV70, 이렇게 두 대를 끌고 나와봤어요. 저희 GV80 같은 경우는 이제 2.5, 그리고 요 GV70 같은 경우도 2.5. GV70을 봤더니 만약 패밀리카가 아니었다면 난 무조건 GV70을 갖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를 웅장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GV80을 고르겠지만 이렇게 또 큰 차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확실히 만약에 애기 없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 고민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오늘의 GV70은 또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그냥 단순 크롬으로 돼 있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건메탈 색깔? 진짜 더 스포티해 보이긴 해요. 일단은 이 차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GV70이냐 GV80이냐 그냥 가격 차이가 지금 이 차가 옵션 넣어서 6,100만원대, 저희께 옵션 넣어서 8,000만원대인데 가격 차이만 거의 2,000만원이 나요. 2,000만원이면 우리가 이번에 리뷰했던 캐스퍼 한 대가 여기 껴있는 거 아니야? 요 차에 캐스퍼 한 대 딱 주면 이거 되는 거잖아. 오늘 아, 어떤 차를 좀 고르면 좋겠다. 남들은 다 외제차 고민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네, 오늘 이 GV70 차주분도 과거에는 카푸어에 되게 힘든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인데 지금은 그 카푸어를 벗어나서 자수성가 사업가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차주분을 만나서 대화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전에는 정말 카푸어였었어요? 지금 29살인데 네. 26살 초반에 이제 통장에 전 재산이 한 300만원, 400만원 있었는데 그 돈을 전부 차량에 쏟아부었죠. 저는 이제 현실은 뚜벅이었고 일을 시작을 하다가 이제 통장에 돈을 한 어느 정도 모았다고 생각을 한 게 3,400이었어요. 나머지 돈 다 어디다 썼어요? 제가 연극을 했는데. 아, 연극 했어요? 네, 연극을 하시면 아시잖아요. 30만원, 40만원으로 한 달 생활하고 그랬었어요. 좀 일이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이제 공주로 귀향을 했었을 땐 제 주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 채널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네. 부모님이 잘 사시다든지. 그렇죠. 비트코인으로 뭐 인생을 떡상했다든지. 아,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여지도 없었고 뭐 그럴 네. 환경도 아니었고 그래서 일단 일을 시작했어요. 한 월급 200만원 초반대에 그냥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세 달 만에 전 재산을 털어서 차를 샀죠. 아, 드디어. 네. 뭘 샀었죠 그때? YF 소나타 LPG를 샀었습니다. 아, 11년식. 아, 그래도요. 와이프가 있는 것보다 YF 소나타 있는 게 좀 나아요. 전 재산을 털었으면 그럼 카푸어를 뛰어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금액대가 네. 여기 채널에 나오신 분들에 비하면 아주 좀 검소하죠. 아, 얼마짜리 사신 거예요 그때? 그때 450만원 정도. 아, 중고로? 네. 그때 이제 전 재산이었으니까 다 털어서. 그렇죠. 그럼 그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겠네요. 그렇죠. 다시 삶을 시작해야 되는? 네.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네. 이따가 또 뒤에 사연을 일단 들어보도록 하고. 그게 불과 1, 2년 전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과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coming soon. 원래 이 차를 사기 전에 좀 고민했던 차가 있었어요? GLC랑 BMW X3 그리고 이제 K8 거기에 플러스 좀 이제 더 급을 높여서 GV80까지 고민을 했었어요. 아, 고민을 했다가 이 차를 고른 이유는? 사실 제가 나이가 29살인데 뭐 예. 당장에 결혼을 준비할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중후해 보이더라고요, GV80은. 그리고 살짝 넘사벽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제 분수에 맞게 살자라는 마음에 좀 GV70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지나갈 때마다 한 옆에 지나가면 좀 가슴이 씁쓸해요. GV70 같은 경우는 이제 옆모습을 딱 보면요 일단 확실히 더 스포티해 보이긴 해요. 그죠? GV80 보니까 좀 아저씨 차 같지 않아요? 살짝 좀 아빠 차 끌고 나온 느낌이 많이 나는데. 아, 아빠 차? 네네. 네, 괜찮아요. 제가 아빠니까. 네. 그리고 이게 일부러 이렇게 튜닝한 게 아니고 이제 400만원대 그 스포츠 패키지를 넣으면은 21인치 요 휠이 들어가고 이거 포피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멈춘다고 해요, 차가. 그래서 여기 휠 디자인이랑 이제 인치 이런 게 바뀌게 되고요. 전면에 그 그릴이랑 이런 것들 좀 건메탈 색으로 좀 많이 다 바뀌어요. 멋있게. 훨씬 더 스포티하게. 그리고 이쪽에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GV70 아직도 고민인 분도 호불호가 있어요. 요 배기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사각, 원래 이게 아닐 때는 긴 사각형 모양이 들어가 있는데 스포츠 패키지를 넣으면 이게 원형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거 어때? 이쁜 것 같아요? 확실히 더 좀 스포티하고 쏘는 느낌을 더 많이 연출해낸 머플러가 아닌가 싶어요. 네, 사이드 스텝. 네. 그러니까 이거 뭐하러 다른 거예요? 애기도 없는데? 사실 이 사이드 스텝을 다는데 제가 한 70만원인가 80만원을 추가를 했는데 네. 이거를 달고 안 달고를 영상을 봤었는데 확실히 달려있는 게 더 젊어 보이고 더 스포티해 보이고. 아니, 그런 얼마나 더 젊어지려고 그래. 지금 20대 후반이잖아요, 아직. 더 젊어지려고요? 내일모레 서른이라. 여자친구는?
아,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네. 여자친구라도 밟으라고 하세요. 알죠? 네, 여러분, 네. 이 사이드 스텝은 저는 항상 비추거든요, 원래? 왜냐면 있어도 안 밟아요. 무엇을 위해서라면 다는 게 좋다고 제가 안 그랬고, 여기, 우리 요 분이 그랬습니다. 예, 공주에서 오셨다 그랬죠? 네네. 우리 공주님이 그러셨다고 합니다. 퓨어는 얼마나치 나오셨어요? 400만원 추가에 이 스포츠 패키지를 넣었고, 네. 그리고 21인치로 인치업을 했고, 또 파노라마 선루프, 하이테크 패키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에 울트라 마린 블루 디자인을 선택을 했고요. 네네. 거기에 플러스 이 파츠까지. 아, 파츠까지? 네. 그 정도 넣었을 때 6,000 초반이 나오게 된 거죠? 네, 6,108만원 정확히 나왔습니다. 6,108만원? 네. 그러면은 요 6,108만원이고 보험료 얼마 나오세요? 보험료 후반에? 제가 지금 148만원 정도 내고 있어요. 아, 그럼 생각보다 보험료가 엄청 싸진 않구나. GV80은 어때요? 제가 사실 GV80을 네.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처음인데. 아, 더 가까이서 봐요. 뭐. 제 차랑 확실히 이렇게 옆에 놓고 보니까 네. 좀 씁쓸한 마음이 일단 제일 크고요. 네, 씁쓸해. 아까 전에 아빠 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아빠면 무조건 저는 이 차 삽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아빠가 되면 아빠 차. 이 차가 울트라마린 블루. 이게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은 색깔을 세 가지밖에 못 고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게 좀 너무 많이 아쉬웠어요. 핸들 디자인만큼은 GV70이 GV80보다 훨씬 이쁜 것 같아요. 진짜 더 스포티브하고 GV80도 이런 핸들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중간 부분은 GV80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굉장히 여기가 좁아지고 GV80 요 가운데 보셨죠? 네. 웅장함. 이 엄청 두껍잖아요. 그죠? GV70 좀 곡선을 많이 살렸어요. 이런 식으로. 시트 혹시 튜닝하신 건가요? 아니, 그 방석. 저 한번 앉아도 돼요? 아, 한번 앉아보세요. 아, 시원시원하게. 뭔가 그 웅장함이 좀 느껴지나요? 벤츠 S클래스 타는 것 같아요. 센터 콘솔 자체도 와, 이 크기가 너무너무 다르네요. 그리고 이 회장님차 같은 그런 센터페시아랑 센터 콘솔을 가지고 있어서 아, 좀 소외가 많이 되네요. 갑자기요? 그렇죠? 네. GV70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일단 패밀리카로는 무조건 가능해요. 역시나 국산차답게 뒷좌석은 잘 뽑아요. 여유 있는데요, 뒷좌석? 이렇게 시트 조절이 되세요. 편하게 누워서도 갈 수 있고 뒷좌석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레드!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거 레드! 요거 요 실내를 고르면 그냥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울트라 마린 블루만 해야지만 이 벨트가 레드 색상으로 돼요. 그리고 요거는 옵션을 안 넣어서 이 햇빛 가리개가 없군요. 네, 옵션을 안 넣었어요, 일부러. 그리고 옵션을 넣어도 얘는 수동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뒷자리를 가감히 포기했어요. GV80 같은 경우는요, 뒷좌석 옵션을 넣으면요 이게 또 자동으로 바뀌어요. 네, 수동은 기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야, 얘는 또 이런 얼마나 한다고, 그죠? 이런 거에서 차별을 좀. 네,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얼마나 한다고 손으로 거는 거는 자동은 인정하겠어요. 패밀리카가 충분히 가능한 차인데, 네, 얼마나 한다고 이걸 또 안 넣어줘요. 자, 봐봐요. 아, 자, 한번 올려. 시원해. 아니요, 잡고 올려봐요. 우리 수동이에요. 아, 수동이야. 자동인 줄 알았어요. 수동이에요. 이게 저는 사실 이게 좀 불편해요, 많이. 이게 햇빛이. 아, 가려지긴 아니, 뒷좌석 앉으면 되게 좋아요. 아, 잘 가려지네요. 네. 그거 한 100번만 하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와. 어때요? 여기 뒷좌석 좀 느낌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레그룸이 네. 주먹이 두 개가 들어간다는 게 네. 제가 키가 한 190 조금 안 되는데 이제는 190이에요? 네. 이제는 190이 안 되는구나. 이것도 이거 되는 거죠? 네, 탁탁 누워봐요. 편안하게. 어때요? 왜? 제 GV70보다 각도가 더 많이 변하는 느낌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모니터에서 넷플릭스랑 유튜브가 다 나와요. 이것도 옵션인 거죠? 아니요. 아, 이거는? 네, 아. 저희가 이거 협찬받았는데 좀 이따 이거 광고 한번 들어갈게요. 진짜 편하네요. 편안하죠? 조금만 자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리뷰를 이어가도록 거기 좀 주무시고 계세요. 공주님. 네, 알겠습니다. 공주에서 오셨습니다. 그 모니터 나라라는 회사에서 코지 IQ라는 제품인데 또 우리 협찬해줬는데 또 한번 광고 또 안 해줄 수 없잖아. 근데 진짜 좋더라고. 대박이야, 진짜로. 한번 타봐. 짜잔! 아, 이거 인기잖아, 이거. 차에서 지금 이런 거 볼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니? 여러분, 차 뒷좌석에서 넷플릭스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가면은 유튜브. 유튜브도 다 볼 수 있지. 대박이지? 재벌 카푸어가 1위네. 이렇게 해서, 아, 유튜브까지. 아, 요즘 조회수들이 처참해. 아씨. 이 사이즈 크기만 해도 13.3인치예요. 되게 크죠? 거기 이제 100대 한정으로 이제 69만원에 해준대. 와. 전국 그 출장 무료에다가. 두 대? 두 대를. 그래서 여기 이제 핸드폰하고 다 연동해가지고, 이제 미러링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냥 핫스팟? 그거만 키면은 바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야, 또 화질 너무 좋은 게 4K라 그런가 봐. 그리고 밤에 보면은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되게 예쁘거든. 아, 앰비언트 라이트 조절도 되지. 여기 색깔이랑 이런 게 다 있네. 색깔 조절이 되고, 그리고 소리도 여기서 간단하게, 밝기도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거 협찬해주신 감사드리고, 이거 진짜, 만약에 진짜 돈 줘도 이건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뭐 넷플릭스랑 아까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게 되게 많네. 음악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플레이스토어까지 여러 개 되게 많고요. 요게 두 대가 따로따로 또 재생이 돼요. 소리도 따로따로 나오고. 이 모니터 나라, 네, 코지 RQ. 이거 많이들 애용해주세요. 진짜 좋더라고요. 아빠가 좋아하는. 우리 구독자님이 가장 우려를 표했던 뒷모습. 이 뒷모습의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너무 길게 만들지 않았나. 얘가 좀 비율적이게 만들었다면은 요 배기구 같은 부분도 얘랑 비교했으면 얘가 확실히 더 스포이티 보이긴 하는데요, GV70 같은 경우 엉덩이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얘가 좀 엉덩이가 운동이 된 엉덩이라고 하면은 얘는 좀 엉덩이가 작다. 저희 거는 실제로 사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4WD 에다가 저희 이제 배기구가 오각형 배기구로 되어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 뒷모습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GV80 같은 경우는 다른 외제차한테 뒤지지 않는 디자인. 맞아요. 요건 진짜. 제가 칭찬을 해요.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GV70. 요것도 4WD. 아까 분명 사륜 안 넣었다 하지 않았어요? 네네. 엉덩이가 많이 작아 보여서 제가 네. 그 엉덩이 공간을 좀 채우고자 빵에서 몇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요걸 넣는다고 갑자기 엉덩이가 커지나요? 그거를 없었을 때 보시면 정말 네. 더 밋밋했어요? 더 초라해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거 여기 부분이 굉장히 좀 자리 차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요거 때문에 여기가 더 좁아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요 뒷모습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고, 아, 나는 이 디자인이라면 어느 차로 가겠다. 저라면 전 GV80입니다. 저는 혼자 산다 그래도 GV80 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등치랑 좀 어울리거든요. GV80 트렁크인데, 김 PD, 나 여기 청소 좀 해놔라 그랬지. 한 번은 말을 안 듣네. 내가 여기 청소 좀 해놔라 그랬지. 촬영이라고. 뒤져볼래 한번? 이거 다 자기 집이잖아. 어쨌든 GV70보다는 좀 더 넓을 것 같기는 해요. GV80보다는 확실히 작은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원래 이렇게 짐을 안 실어놓은 코난이세요? 원래 뭐 축구화랑 그런 거 몇 개 있었는데 이 네. 안에 넣어놨어요 그냥. 아, 다 넣어놨어요? 네네. 요 공간에다가? 나도 우선 이렇게 해야겠다. 아, 이렇게? 요 차로도 캠핑 가능하잖아요. 캠핑 가능하긴 한데 제가 시도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누워봤어요. 네. 그렇게 눕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이제 아까 얘기를 이어나갑시다. 네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카풀을 벗어나게 된 거예요? 잠자는 시간을 좀 줄이고 엄청나게 그냥 계속 일만 했던 것 같아요. 한 2년 반 동안. 그때 회사 다니는데 잠자는 시간 줄인다고 월급이 오르진 않잖아요. 회사 월급이 너무 적어서 네. 월급이 오르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일을 하나를 더 하게 됐어요. 친한 형들이 그 배달대행 업체를 이제 차리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기사님이 많이 부족했고 도와준답시고 이제 거기에 처음 발을 담궜다가 네. 이거 봐라? 이거 돈이 좀 되네? 또 제 차가 소나타 가스였잖아요. 우리에도 부담이 좀 덜 돼서 그 차로 회사 퇴근하면 밤늦게까지 네. 배달대행하고 그렇게 2년 반 정도 이제 주말에도 이제 그때는 여자친구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돈을 좀 퇴직금까지 해서 제가 28살 5월 달에 이제 한 7천만 원이라는 돈을 2년 반 만에 7천만 원 모았다고요? 투잡으로 해서 4,500 벌었으면 제가 한 300에서 350만 원을 저축하고 100만 원으로 막 살고 그랬었거든요. 아, 저축을 근데 진짜 많이 하셨다. 지금은 그 뭐 이렇게 새로운 가게를 차리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2년 반 동안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얼마 벌어요? 한 달에 한 700만 원에서 네. 한 900만 원 왔다 갔다. 우와. 그거에 대한 비결은 일단 저축이었잖아요. 맞아요. 1,000만 원 모으기가 어렵지. 1,000만 원을 모으면 2,000 모으기는 쉬워지고 그다음에 4,000 모으기는 더 쉬워지고 이러더라고요. 모은 돈을 또 다 털어서 GV70을 샀다. 이동하실까요? 네. 제가 저번 영상에서 GV80의 단점으로 지적했던 것들 있잖아요. 막 승차감이랑 차 안에서 막 그 파티 일어나는 거. 한번 막 요철 밟을 때마다 GV70 얼마나 개선됐을지 한번 밟아볼게요. 좀 다시 한번 넣고. GV80보다는 난데? GV80보다는 방지턱이랑 요철 넘을 때 훨씬 더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GV80은 차가 커서 그런지 이 흔들림이나 요철 밟을 때 진짜 차 안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근데 요거는 그렇지가 않네요. 여러분, 합리적인 소비를 할 때는 저는 2.5를 되게 추천을 해요. GV 시리즈를 살 때는 연비는 진짜 똥에다가 GV80, 70 타고 차 성능을 엄청 뽐내는 또 그런 차도 아니거든요. GV80보다 주행 성능, 질감, 승차감, 모든 곳에선 GV70이 더 좋아요. 이거는 그냥 대놓고 얘기해 줄게요. GV80은 더 나은 점이 우아함, 막 웅장함, 공간 이런 거라고 치면요, 운전적인 측면에서는 GV70이 훨씬 좋습니다. GV70 요거를 처음에 상금 5,000원을 내고 네. 나머지를 12개월 할부로 뭘 얼마씩 나가요? 지금 78만원씩 납부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 카푸어 출연자들한테 돌 맞겠네요. 우린 기본 60개월인데 그러면은 이거 기름 얼마나 넣죠? 한 달에? 한 달에 한 제가 8만원씩 한 4번 정도 넣는 것 같아요. 새로 시작한 그 가게가 뭐 어떤 가게라는 거예요? 지금 공주에서 BBQ 치킨 운영하고 있고요. 아, BBQ 치킨? 네네. 네네. 어떻게 그걸로 해가지고, 야, 잘 보신다.
제가 좀 위치를 좀 네. 좋은 데다가 좀 해가지고. 아, 그럼 지금은 얼마씩 저축하세요? 한 달에? 지금은 한 달에 500 정도씩. 와. 있어요. 대박. 아, 저축을 안 하는 우리 카푸분들한테 조언을 좀 해주세요. 돌이켜보면 저도 그 나이 때 돈을 모아야겠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일단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20대 초반에는 좀 많이 누릴 수 있는 걸 누려야 중반이나 후반에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한번 카푸어가 되면 뭐 30대 초반, 중반, 후반에 넘어가도 계속 카푸어가 될 수도 있어요. 저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열심히만 하면 네, 성과는 따르기 때문에 좀 저축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요. 카푸어에서 반카푸어로 되시고 그 다음 카푸어가 아닌 자수성가로 꼭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 역시나 유턴은 엄청 크게 도네. 와, 여기서 맨날 2차선 반 돌다가. 오! 이 액티브 사운드. 이 가짜 사운드 소리 어떠세요? 여러분, 이거는 가짜 사운드 소리예요. 내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야. 여기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예요. 지금 GV70 굉장히 만족하고 있죠? 뒷자리에 앉아서 네. 타보는 건 지금 술 먹고서 한 두 번째인데. 네. 굉장히 뒤에도 승차감이 굉장히 좋네요. 공주에서 BBQ 무슨 점이에요? BBQ 공주 신월점. 거의 사시는 분들은 한번 치킨 한 번씩 배달도 좀 시켜주시고 가서 먹는 것도 돼요? 아, 네, 그래도 24명 앉을 수 있습니다. 아, 공주에서 저희 다산까지 배달 되나요? 한 100마리 시키면 배송비 없이 배달. 아, 100마리. 근데 구독자님 봤을 때는 70하고 80 중에 사람이 어떤 차를 더 추천할 것 같아요? 가격 차이 한 1500, 2000 생각하고. 진짜 딱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타본 사람으로서. 네네. 아직 결혼을 안 했고 그냥 자기는 좀 달리는 감성이 더 좋다 그러면 GV70을 사시는 게 맞고요. 근데 스포츠 패키지는 무조건 넣으세요. 네, 그러고 이제 넣으세요. 네, 좋아요. 가족이 있으시거나 이소에 뭐 나는 젊었을 때 많이 달려봤다, 이제는 안 달릴 거다, 안전한 운전 그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GV80을 무조건 추천을 해드립니다. 사업에서 이제는 성공 살짝 해가지고 이제 GV70까지 YF 소나타에서 그럼 우리 구독자를 모셔봤고요. 우리 이제 또 찐카푸어들 또 나올 시간 됐잖아요. 그렇죠. 많이 좀 지원 좀 해주시고 곧 10만이에요. 네. 아시죠? 제가 구독하게끔 만들겠습니다. 치킨 살 때마다 네 재벌TV 치킨 주문하실 때마다 특이사항에 쓸게요. 카푸어 여러분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알죠? 무조건 희망이 없다고 내 인생을 다 차에 지르지 말고요. 욜로가 되지 말고 즐기면서도 어떻게든 저축 많이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잭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에 이제 저희 정리할 거만. 네.